말이죠. 네. 김종환 씨, 윤탁경 씨 그리우는 가요 시간입니다. 네, 네. 두 분 네, 시간은 짧지만 네, 네.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김종환 씨. 김종환 씨. 네. 네. 금과 은에 네. 빗속을 둘이서. 아, 예. 금과 은에 빗속을 참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, 그 노래가. 77년도에 제가 그분한테 가사를 하나 줘서 발표를 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그 노래보다는 빗속을 들여서가 좀 알려져서 오늘 그거를 제가 선곡을 해봤어요. 네. 네. 아, 네.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그러니까 예. 이따 들을 거니까요. 그렇죠. 예. 윤태경 씨는 네. 어느 노래? 네.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그 겨울의 잣집입니다. 어떤 사연이 있어요? 아, 사연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좋아했던 노래인데 특히나 가슴 속에 확 파고들었던 거는 6년 전에 아버님이 작고를 하셨어요. 네. 하셨는데 제 지금 이번 1집에 아버지의 훈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작사는 제가 했어요. 네. 했는데 이 그 겨울의 찻집이란 가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아버님이 너무 떠올라요. 처음에 시작할 때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. 이른 아침에 그 찻집. 아버님이 아침 일찍 돌아가셨었는데 바람이 막 불었어요. 그날 연락을 받고 이른 아침에 그러면서 뜨거운 기름 가슴에 안고 막 그런 가사들을 그러니까 아버님, 왠지 모르게 이 노래에 원래는 보면은 보통 분들은 연인들 떠나간 연인들을 이렇게 네. 회상을 하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이 노래를 들으면 회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군요. 네, 네. 네. 여기서 말이죠. 네. 듣고 가죠 그럼 두 분 노래. 네, 그러죠. 네, 네. 좋아요. 네.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. 네.